집중 입증. 네, 식단, 음식, 식단은 알려져 있는데, 수년 동안 알려져 있죠. 뭘 한다고 알려져?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. 뭐로써? 위험 요소로서. 만성적인 질병에. 주어져? 네, 분명한 것. 세계적인 레벨에서 분명한 것은 대대한데, 커다란 변화가 뭐였다는 거야? 전체 세계를 휩쓸었다는 거지. 뭐 이후로? 20세기 후반부 이후로. 그러면서 뭐였어? 인듀싱. 유도했는데, 중요한 수정을 유도했죠. 어디서 해? 식단에서 해. 첫 번째는 어디서 유도했냐면, 산업화된 지역에서 했고, 더 최근에는 어디서? 개발 도상국에서 했다는 얘기죠. 전통적인, 그리고 주로 식물에 기초한 식단이 빠르게 노되고 있어? 대체되어지고 있죠. 뭐에 대체되고 있어? 높은 고지방에 에너지가 밀집된 식단으로 대체되고 있는 거죠. 뭘 가진? 상당한 내용물, 뭐의 내용물? 동물에 기초한 음식의 내용물을 가진, 네, 이런 걸 대체되고 있는 거죠. 그러나, 식단은 삽입 들어갔고요. 네, 여기 주어 플러스 비동사 생각된 거지? 그러나 식단은 뭐 하는 반면에, 예방에는 중요한 반면에, 식단은 단지 하나의 위험 요소죠. 신체적인 비활동, 삽입, 네, 지금은 뭐라고 여겨지는? 점점점 더 중요한 결정적인 건강 요소라고 여겨지는 신체적인 비활동이 그것이 결과인데, 뭐의 결과? 프로액티브. 프로액티브가 뭐죠? 점진적인? 점진적인? 점진적인 변화의 결과죠. 진보적인 점진적인 결과의 결과죠. 뭐예요? 라이프 스타일이. 어딜 향한? 더 많이 앉아있는 패턴을 향한. 하지? 너 어디서? 개발도상국에서. 뭐뿐만 아니라. 산업화된, 네, 나라들뿐만 아니라. 하지?